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공신 최민경입니다. 오늘은 공신 노트를 이용한 단어 암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이게 공신 노트인데요. 단어 암기장만을 중심으로 가져온 거라서 되게 작고 휴대성이 용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살펴봐야겠죠? 자, 한장 넘겨볼게요. 여기 벌써 뭐라고 써있죠? 영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신 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브젝트를 먼저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단어면 영어 단어, 국어면 국어. 그런 식으로 미리 써놓고 구분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영어 단어 암기법부터 어떻게 활용을 잘할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데이 원이라고 써 있어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이제 하루에 몇 개씩 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데이를 중심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이면 데이 1, 두 번째 날이면 데이 2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겠죠? 혹은 이제 어원 같은 거를 테마로 잡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원이면 어원, 뭐 심리학 관련 단어를 외우는 거면 심리, 그다음에 과학 관련 단어면 과학 이렇게 적는 것도 좋겠고요. 물론 여기 날짜도 꼭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뭐 다들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 단어 쓰는 거고, 여기에는 뜻 쓰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이제 한장 넘겨서 본격적인 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스타를 테마로 잡고 단어를 몇개 써봤어요. 단어들이 보통 이렇게 영어 단어 이렇게 쓰고 뜻 쓰는 거는 똑같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단어는 영어인데 뜻도 영어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영어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여기 있는 영어도 외울 수 있고 여기 있는 영어도 외울 수 있어서 한국어로 외우는 것보다 더 영어 단어를 한 번에 많이 외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 영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좀긴 문장이 써 있어요. 이 단어를 활용한 예문인데요. 이렇게 예문을 써놓고 옆에다가 그 예문에 대한 뜻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한번 외워지지 않는 단어가 유독 외워지지 않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못 외우겠다. 이렇게 밑줄. 그다음에 두 번째 했는데 또뭐안 외워진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진짜 진짜 안 외워진다. 이러면 형광펜칠까지 해주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반을 접었을 때 형광펜칠한 것부터 외우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영어 단어는 가볍게 끝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영어 단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어장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서브젝트에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나 다른 것도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거를 이 단어장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국어 단어장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자성어를 외운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학 지문에서 나온 특이한 거 혹은 고전시가 고전문학.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속상해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런 걸 써는 거예요. 사자성어면 사자성어. 혹은 특정한 고전시가에서 나온 거면 그 고전시가의 이름을 쓰면 되고, 여기다가 똑같아요. 단어, 여기엔 뜻. 별거 없죠. 그렇지만 좀더 자세한 활용법은 뒤로 가서 살펴볼게요. 자, 화엄에 오르다. 김명인 시인의 화엄에 오르다라는 시를 가지고 단어장을 짧게 써봤어요. 화엄에 오르다 같은 거는 보면은 구절양장이란 단어가 나와요. 구절양장이란 단어는 아홉 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를 말하고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을 말하기도 해요. 구절양장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겠죠? 그러면 여기 구절양장 이렇게 잘, 모르는 단어 나왔다 하고 구절양장 쓰고 여기에 뜻 쓰고 또 허방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허방 쓰고 뜻 쓰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혹시 나중에 이게 어디서 나왔던 단어지? 왜 썼지? 하고 기억을 되돌아봐도 여기에 제목이랑 시인 이름까지 적었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또 짧은 시 같은 경우는 시 전문을 여기다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최치원의 우흥이라는 시인데요. 우흥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우흥은 시에서의 감흥이나 영감을 말한다고 해요. 아, 제가 잘못 썼는데 우흥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걸 반을 접으면 여기엔 우흥이 있으니까 뜻은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뜻을 외우면 되고 이렇게 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줄 안에다 다 전문을 적을 수 있을 시가 많을 거예요. 그런 시면은 전문을 적어서 시를 외워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한문을 적었죠? 지금 한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문 같은 경우에도 이 공책을 이용하여서 외울 수 있습니다. 이 한문을 보고 뜻을 말하고 이렇게 딱 보면 뜻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한문 하니까 그럼 사탐도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건가? 과탐도 할 수 있는 건가? 네, 맞아요. 지금 영어 단어나 국어 단어는 흔히 단어장을 이용해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탐, 과탐 그런 단어들도 똑같이 이 단어장을 활용하여 쓸 수 있다는 거. 자, 점점 공신에 다가가는 것 같죠? 자, 다른 과목들은 사실 다 원리가 비슷해요. 여기에는 해당 개념이나 단어를 쓰고 날짜 적고 그 단어에 대한 설명. 근데 보통 사탐이나 과탐 같은 단어들은 설명이 좀 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설명으로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그 설명에 덧붙일 거라던가 이 개념에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사항들 혹은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너무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공식 적을 수도 있고요. 이 공식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이 더 유리한데 뒤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사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가증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유가증권은 이제 경제 단어겠죠? 유가증권에 대한 정의, 재산권을 표시한 권리증서. 그 다음에 발행 주체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분된 거, 이 구분만 보고 이게 어떻게 구분된 건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막 가리면. 그 다음에 정말 그냥 단어, 아까 국어 단어처럼 그냥 단어만 적고 뜻을 적을 수도 있어요. 만기, 어음 금액의 지급일로서 어음에 적힌 날짜, 상환, 매각, 시장성, 수익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경제 같은 사탐에서는 또 과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를 여기 다 적고 뜻을 적고 단어 적고 뜻 적고 그 일반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게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자, 뜯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뜯으면 뭐에다 좋을까요? 네, 이거는 휴대성이 더 편리하겠죠?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막 먹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먹지는 마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뭐 어디 갈 때 화장실에서나 뭐 밥 먹을 때나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혹은 아 나는 진짜 이걸 외워야겠다 싶으면 다 외웠으면 이거를 이렇게 버리세요. 버리셨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미 버린 거니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외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을 하면은 항상 보험을 두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한번 마음 먹은 거는 끝까지 하는 걸로. 자, 그렇게 탐구 과목 같은 기타 과목은 하면 되고 여기 행렬 있죠. 네, 행렬 보면은 딱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수학이에요.
수학은 많은 학생들이 옛날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면 중학교 수학을 내가 모른다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냐? 그건 또 힘들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하기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거 이 공책을 사용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렇게 메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행렬이 딱 배웠어요. 근데 나는 그때 졸았어요. 하지만 수능 때 행렬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행렬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행렬. 여기다 행렬 이렇게 크게 적으시고, 밑에 보면 행렬에 대한 정의를 적어요. 여러 숫자나 문자를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것. 배열한 숫자나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 또는 원소라고 하고, 가로 배열의 원소를 행, 세로 배열된 원소를 열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은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박스,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그거를 자기가 직접 적어보면서 외울 수도, 암기를 해볼 수도 있고,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와 이걸 연관시키면서, 아, 가로 배열된 거니까 이게 행이고, 그래서 이게 열이구나. 왜냐면 또 이것만 봐도 잘 모르겠고, 이것만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림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또 글씨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 같이 적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은 항상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수학은 실질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문제. 이 개념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정말 쉬운 문제지만 이 개념을 소화하면은 바로 풀수 있을 만한 문제로. 너무 어려운 문제는 또 좋지가 않은 게이 공책 자체가 문제를 풀려고 만든 공책이 아니라 공식을 알라고, 그다음에 개념, 단어를 핵심 키워드만 정리하라고 만들어진 공책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정확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보면은 뭐 행렬 A는 이렇게 돼 있는데 몇행몇 행인가 뭐 되게 쉽죠. 그다음에 정답도 굳이 뭐 물론 뒤에다 적어도 괜찮지만 굳이 이렇게 막안 적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 여기만 가리면 이렇게 딱. 그다음에 아, 뭐몇행몇 철이다, 몇행몇 열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딱 바로 답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쉽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공식 정리 같은 경우는 도형에서 많이 필요한데요. 중학교 도형 공식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혹은 삼각함수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마음 먹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그 공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딱 바로 찾아서 행렬에 대해서 내가 몰랐어. 하지만 이 공식, 이 노트를 이용해서 그 부분만 딱 찾으면 볼수 있게. 다시 알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 노트를 이용한 암기 활용법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본 원칙은 그 단어 뜻이라는 거. 그다음에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사탐, 과탐, 수학까지 다 적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 적지 말고 간단하게 딱 핵심만 적으라는 거. 여러분 이거 모두 명심하고 공신 노트 잘 활용해서 공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